자, 박정현 선교사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는 백석교단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지만 키보드 뭐 이런 그 피아노 뭐 기타 이런 악기를 언제부터 치셨어요? 예, 공교롭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네. 예, 어린 시절에 피아노 학원 꼭 가고 싶으셨는데 네. 이제 못 가시고 종이 색종이로 이렇게 만들어 치셔가지고 그 환을 저에게 푸셔서 색종이 이걸 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어머니가 그 학원을 동네 학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치고 싶으니까 색종이 가지고 치고 있으니까 예. 그래 너 그렇게 배우고 싶니 하고 보내줬다는 얘기죠.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재능이 발휘가 됐군요. 좋아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성사님은 이렇게 그 반주하는 거라든가 찬양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 기름 부음이 그 어떤 흐르는 듯한 그런 찬양으로 저희는 느끼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찬양의 인도 사역을 한국에서 했었나요? 우선 예 오늘 우리 또 김포 영광교회 찬양팀에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제가 그 음악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이 있습니다. 네. 그 세상 음악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세상 음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뭐 이렇게 밴드 활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오, 장발 스타일이었군요. 몸무게도 53kg까지 빼서 예,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하다가 예. 저는 우리 음악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깊은 그 흑인들이 하는 블루스 음악 그거에 심취해서요 네. 열심히 연습하다가 그 어느 날 마지막에 그 혼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예, 그 마음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은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살해라. 그러면 너의 음악이 인정받을 거다. 그 유명한 이제 뭐 락 밴드나 이런 세상의 가수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죽어야 됩니다. 자살을 하면 그 음악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죽어봐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친구가요. 예. 귀간이 예, 예. 사탄이 타니가. 본인에게 그런 그렇죠. 그렇게 음악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혼의 극치에서 한 걸음을 더 가니까요. 거기서 영의 단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는 후배한테 야, 너 대형 콘서트에서 너의 최고의 음악을 연주하고 그 부흥회가 아니죠. 그 콘서트에 절정해서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곡을 연주해봐. 그게 영의 단계야. 아이고 그걸 어떻게 연주를 해요 형님. 그게 혼의 단계야. 그 어느 날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단계별로 예, 그 음악의 그 끝에서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네. 예, 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게 이제 가장 걸음마 단계가 거기잖아요.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대신 노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 침묵하시죠. 조금만 더 들어와라.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셨고 예. 또 신학을 하게 됐으면 여러 가지 이제 진로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가게 된 계기는 뭐죠?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천의 작은 교회 목사님 계셨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이 사랑하셨는데요. 그 신대원 3학년 때 저기 박 전도사 자네 졸업하면 뭐 할 거야? 근데 목사님 정말 개척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네. 그냥 목사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개척 절대 하지 마.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 저기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사님 영향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목사님 가라. 내가 1년 동안 기도해 줄게. 근데 전 성도님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이게 좀 힘든 땅인지. 그런데 그렇죠. 목사님께서 예, 전날까지 기도하고 가라. 너 맞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 지가 5년, 6년 되셨나요? 예, 이제 5년 차 이제 들어갑니다. 5년 차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찬양이라는 하나의 그 매체로 유대인들과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예. 또 그게 어쩌면 성교사님에 대한 특별한 개런티예요. 그리고 뭐랄까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죠. 그렇게 다른 분들은 뭐 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만 또 그렇게 또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사모님과 아이들이 네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도 비싸고 정말 쉽지 않을 텐데 그 프렌치힐 쪽에 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랑 그쳐 살죠?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네, 그렇죠. 다 한국 우리 뭐 서영주 목사님 뭐 예, 그럼요. 그쪽에 예. 다 사시는 거니까. 정 교수님도 근처 사시는. 근데 그 개척을 어디다 가정에서 하신 거예요? 예, 원래는 그 말씀드린 베들레헴 아까 네. 거기서 하다가 이제 좀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 팔레스타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교회를 그 세우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예. 그 사역을 맡기셨나 아니면 그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건가요? 아, 교회 저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요. 예. 저분들은 계속해서 지역 교회로 화요일 날 드리고 있고요. 예. 저희 교회만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개척한 거죠. 네, 맞습니다. 대상은 한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지금은 한국인들이 모이고 계십니다. 아, 한국인들.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위한 일단 그 예, 우선 예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유대인 선교를 네. 전략이 좋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있죠. 예, 맞습니다. 딸입니까? 딸인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가 심상치 않습니까? 아, 그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요. 아, 너무 예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궁금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성도 그렇고 예. 성하고 이름이 너무 예 그냥 공개하시죠. 넷째 딸 박샤론입니다. 야, 그렇군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사님 박성교사님이기 때문에 네, 우리 샤론이 만났죠, 그죠? 네, 우리 샤론 간사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몇 남 몇 녀죠? 1남 3녀입니다. 1남 3녀. 예.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감사합니다. 세워졌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버소 TV를 통해서 공개한 것도 축복이죠, 그죠? 아멘.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아마 기도해 주시겠죠. 다시 한번 교회 이름을 공개해 주시죠. 예, 예루살렘 참 기쁨 교회입니다. 네, 예루살렘 참 기쁨 교회. 혹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박정근 성교사님 아마 이렇게 연락이 되면 아마 잘 영접해 주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또 안내도 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아까 전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살짝 하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을 것 같은데 쉐미타 안식년이죠. 예, 이 세미타가 7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사이클이. 근데 제가 이제 2022년 오늘 봄에 가서 만났잖아요. 근데 쉐미타 사이클의 이제 그 마지막 연이었잖아요. 그리고 50주기로 돌아가는 사이클, 희년 사이클이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네. 5782년. 뭔가 저는 그 이 가을 절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미타 사이클이 희년과 함께 맞춰지는 걸 보면서 마치 옛날 아날로그 시계에 안식일 이 사이클이 가장 작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올삭이라는 사이클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7년 주기로 움직이는 쉐미타 사이클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50년 주기로 움직이는 희년 사이클인데 그게 한 번에 딱 맞아들어가는 정말 50년만에 한 번밖에 맞지 않는 그런 사이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기치 않는 눈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는 절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400년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아, 타브. 타브. 네, 맞습니다. 예, 그 타브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A B C D E F G 하듯이요. 또 이제 알레페트 김멜. 근데 이번 5782년이 타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숫자를.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가장 큰 숫자입니다. 쉰이 300이고 이제 타브가 400인데요. 가장 큰 숫자입니다.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저에게도요. 그런데 그 타브는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타브는 또 교회이고요.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소름이 확 돋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사실은 뭐 선교사님이 하실지도 몰랐고 제가 지난 금요일 강의에 이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왕의 신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절기를 이루신 분이 예, 가을절기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타브라는 단어 예, 5782년이 타브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요, 교회요, 에덴이다. 에덴이란 말은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에덴을 새롭게 그 회복시키는 걸 새 에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결국은 천연왕국이겠죠. 그 하나님은 정말 히브리어의 숫자값을 먹인 것처럼 그 이유는 얼마든지 나의 언약을 너희가 숫자로 대비시켜봐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게 하라. 이제 아마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전능하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26일 7일로 예전에 로시아사냐 네, 그 염테루아죠 네, 나팔을 부는 날 그러나 또 이제 새해죠 새해인데 예, 어떻게 하나님이 예, 많은 징조와 또 이런 그 사인들을 또 코로나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또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플레이션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 절기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지 저는 그 이벤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단히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께 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소개해 주시기로 수영장을 이렇게 개조하셔서 네, 이곳이 수영장이죠. 네, 여기 지금 헤엄치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저는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에 경주에서 한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노아의 방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자체가 태생이 그냥 물이잖아요. 생수의 강이고 수영장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찬양할 때 그냥 갑작스럽게 예, 감동이 났는데요. 와,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예, 제가 굉장히 실례지만 목사님 아주 전폭적인 이 증가와 예,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전혀 측량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주신 배너를 저희 집 거실에다 저도 계속 붙여놨거든요. 네, 제가 이스라엘 계속 그냥 예. 맞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저희 모교회도 저희 아버님 어머니 다니는 교회도 그렇게 붙여놓고 기도를 안 하는데 그걸 계속 붙여놨어요. 그냥 소파에 앉을 때도 보게 되고 뒤에도 있고 근데 오늘 또 실제로 와보니까 이거는 감히 측량이 불가한 예 목사님 더 피곤하고 체력이 더 힘들어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니 수영장을 교회로 썼다는 건 제가 해외에서도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계속 지금 막 그
100m, 500m 지금 단거리, 장거리 지금 믿음의 경주가 계속 일어나고 지금 예 세계 신기록이 돌파되고 막 상급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보통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겁니다. 보통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와. 저희가 이제 그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메노라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월음 이런 그 배너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우리 성사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꼭 하나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예,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붙여놓으면 그곳이 기도실이 되거든요. 오름은 작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시고 영적 전쟁에 그래서 그 작전실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지휘 본부로 하나님의 사무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붙여지면 아마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송교회는 그 교회인가요? 인천? 아, 네. 네. 우리가 파송교회. 예, 계속 파송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홀리랜드 대학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5년째 공부하시는 거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비자가 갑자기 6개월 그냥 뭐 심사도 않고 6개월 연장해시켰다며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지금 그 말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하여튼 모에딤 예, 이게 특별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저희 같은 학생 비자 신분은 이제 1년이 되면 매년 7월이 되면 막 5월부터 이제 막 저희 동기들 다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해야죠. 이제 비자도 준비하고 등록도 이제 해야 되고. 오늘 이번에 그냥 오기 전에 들렀습니다. 네. 그랬더니 비자 업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학생 비자 업무를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 난민들 때문에 저희 같은 학생 비자를 업무를 안 하고 그냥 6개월 비자를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할 시간도 없고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냥 오토매틱컬 예 자동으로 너네 네. 내년 1월까지 비자를 줬습니다. 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성사님들한테는 이 비자가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네. 심사 없이 6개월 옮겼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축복이죠. 네. 네. 예. 합력의 손을 이룬다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5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영어로 수업하시는 거죠? 예, 영어도 하고 우리 정 교수님도 한국어로도 해주시고 한국어로도 강의를 해주시고 네, 예. 네, 정 교수님 계셔서 든든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백그라운드가 딱 있는 느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정윤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한국인들의 대부죠. 네, 예, 또 히브리 대학 안에 캠퍼스가 있으시고 예. 그러면 뭐 성적표 같은 걸 다 제출해야 되나요, 비자국에?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PhD라든가 이제 뭐 석사 박사 이제 한 뭐 한 5-6년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한번 쭉 예, 예 체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석사를 했지만 박사과정 들어가 있습니까? 석사과정 들어가 있습니까? 저 석사 있습니다. 아 그냥 석사과정 그래야 예. 또 나중에 박사까지 하니까 일단은 공부가 목적은 아니고 비자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석사 과정을 5년 정도 되면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예. 예 영어 아주 기본 과정을 예. 2년을 더 했었어요. 아, 기본 과정을 2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박사 과정 입학을 또, 하고 예, 예, 그러면 보통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10년 뒤부터는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거의 10년 뒤부터는 안 나올 가능성도 많고.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학교를 옮기시든지 장기 비자를 또 이제 출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종교 비자를 얻는 건데. 예, 아무튼 또 성령님께서 또 기약의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 베들라면이라고 네. 그 에솔람 교회에서 예. 라면 끓이는 거 있잖아요. 예,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 코로나 때 예 너무 맛있게 저희도 예. 같이 가서 먹었습니다. 아 우리들도 가서 예, 남의 먹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남의 값은 다 냈지만 예, 거기 오신 분들 제가 가격을 다 내드렸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을 알리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고. 네. 또 이런 브릿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반주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제가 그냥 다른 음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성소 음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지성소 음악이구나. 그러니까 지성소에 이런 음악이 깔리겠구나 하는 그런 제가 그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언제든지 좀 들려주시고요. 언제쯤 이스라엘로 돌아가십니까? 예, 그 러시아 시나 맞춰서요. 이번에 조금 3년 만에 나와서 조금 길게 예, 9월 이제 말에 들어가려고 말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뭐 단일 교회가 있으면 또 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에게 오셔서 예배도 한번 드려주시고 드려서 우리 교회 예배 그 이 낮 시간 영적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오셔서 예. 또 제가 이스라엘 가면 네. 또 동행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 요청할 게 있으시면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예, 그래서 어디 조금... 쪽이 안 좋으신 거예요? 기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지금 예, 그 좀 안 하셔도 돼요. 네, 프라이버시 네. 있으니까. 이상하게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좀 당뇨가 있었는데요. 아, 그냥 송사님도 당뇨가 있어요. 네, 되겠어요? 근데 아, 코로나 그렇지. 기간에 그 약을 이제 좀 못 먹고 예, 그게 좀 시간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살이 조금 많이 확 당뇨 수치가 올라갔습니까? 당 수치는 원래 좀 많이 높았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어머니 집에서 잘 회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 그것만 좀 하나님께서 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그 당 조절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왜냐면 또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그 신토불이라고 예. 내가 태어난 곳에서 먹는 음식이 몸에 정말 좋은 거죠. 물론 이스라엘 야채도 좋고 또 그렇지만 회복 중에 있으시군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시청자들이 박정현 선교사님이 누군지 또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될지는 이제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감을 잡았을 거라고 보고요. 기쁨의 교회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예. 네, 예루살렘 기쁨의 집교회. 기쁨의 교회. 참 기쁨 교회. 아, 참 기쁨. 네. 기쁨인데 참이 있습니다. 네. 참 기쁨 교회에 예, 많은 우리 한인들이 모여들어서 큰 은혜를 나누고 제가 볼 때는 찬양의 목마름을 입는 분들이 아마 그 교회를 가실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 또 보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악기를 메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성해 주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